저한테 문자가 와요. 카톡으로. 정말 그때 결혼 예비 학교를 네. 듣지 않았다며 아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청년들도 있고.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안녕하세요. 최일동 목사의 인생 사진관에 오신 것을 만다에 환영합니다. 꿈퍼 목사 최일동입니다. 네, 꿈퍼 목사님 옆에 안녕하세요. 박시윤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순간의 인생 사진을 소개하고 그 안에 담긴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인생 사진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전에 가족분들 인사 나눠주시죠. 네, 오늘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온 영심이 이혜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생 미남 정재영입니다. 전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요. 매주 이곳에 오는 이 시간이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같다는 생각. 여러분도 네. 마찬가지죠? 네, 네. 맞아요. 네. 네. 무엇보다도 이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믿음으로 서로 바라보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 네. 아, 정말 오늘 어떤 또 만남이 준비되어 있을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네. 아름다운 가정의 첫 시작이 결혼이잖아요. 근데 결혼만 한다고 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정말 많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통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는 때로 사실 뭐 다 이제 대화한다고 해서 이해한다고 해서 소통한다고 해서 그게 다 받아들여지진 않잖아요. 갈등이 그러나, 생기기도 하고 그럼요. 위기가 오기도 하고. 목사님은 네, 목사님은 내가 신혼 때 지금 아는 걸 내가 신혼 때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있으세요? 너무너무 많죠. 저요 25세 네. 결혼했어요. 너무 제 아내는 서른이었지만 저는 애였어요. 정말 26살에 애아버지가 됐으니까 애가 애를 낳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모르는 게 많았겠어요. 그때의 최일도 목사님, 25살, 6살 때의 최일도 목사님이 이거를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우리 시절에는 뭐 부부학교, 예비학교 없었어요. 없죠, 맞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다 나중 일이에요. 그쵸. 정말 뭘 모르고 했는데 오로지 네. 성경 하나 붙들고 그저 부르부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고 네. 그것만 끝났으면 이제 행복하지 않았겠죠. 감사의 눈물이 도달했어요. 아내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눈물을 엄펑펑 쏟았던 20대가 젖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있었네요. 하나님의 말씀 가이드가. 그럼요. 아니,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정답이었군요. 네. 저도 이제 우리 돌아간다면은 정말 네. 이걸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점 중에 하나가 깝치지 말걸. 네, 얼굴한테 해봤자 나 이길 수 없구나. 네, 비비지 말걸. 상처투성이가 됐거든요. 아, 네. 처음엔 몰랐기 때문에 그쵸,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또 많은 이런 또 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정말 저한테 도움됐던 팁 하나가 있는데 네. 이거는 꼭 여러분들께 도움될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뭘 하고 있으면 남편분들 뭐라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네, 와이프가 청소기 하고 있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뭐라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뭘 하고 있어요. 그냥 팬트리 갑자기 그냥 이렇게 주섬주섬 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청소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보여 내 시야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쵸.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죠. 청소기 소리 들렸다. 바로 네. 팬트리로 가서 막 주섬주섬. 아니면 사라져야 돼. 네, 사라지든지. 이런 거 결혼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요, 우리 인생사진가. 나 결혼할 때 인생사진관이 일찍 나왔더라면 많은 걸 배웠을 텐데. 저는 이제 김상국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맞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 뭘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이런 트러블이 좀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뭐 결혼에 대해 부부관계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네. 우리 모두 첫 결혼을 시작했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지난주에 우리 소개시켜드렸죠. 20대 부부 김동현 정다인 부부도 결혼 예비 학교를 다녔다고 네. 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혼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접하신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모두. 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 재영 씨는 왜 못했어? 아, 저는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안 갔어요. 바쁘기도 했고 가야 된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좀 그냥 몸소 저는 와이프와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냥 많이 부딪히고 싸웠다가 대화도 풀고 뭔가 그렇게 알아서 자체적으로 좀 순화가 돼서 직접 방법을 알아가면서 네. 찾아가면서 너무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부 예비 학교를 못 갔어도 네. 부부가 말씀을 펴놓고 맞아요. 날마다 참고하면서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했으면 사실은 거기에 다 해결은 있어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와이프랑 싸우고 꼭 마지막 루트는 네. 서로 이제 화해하면서 좀 큐티하고 좀 말씀으로 많이 좀 내가 이랬던 점 못 참았고 이런 건 좀 내가 좀 나의 욕심이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진솔하게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 좀 예배 후에 같이 다시 얘기를 나누면 좀 풀리고 또 같은 맞아요. 생각들을 네. 나누게 되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성경적인 결혼과 또 남녀간의 이런 차이들, 부부간의 대화법들 이런 것들을 강연을 통해서 또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한 훈련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요. 제작팀이 바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반가운 분들을 또 만나셨대요. 진짜요? 지금부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결혼 예비학교잖아요. 제가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여기 결혼 예비학교가 좋다고 추천받아가지고 같이 하자고 제가 권유해가지고 함께 같이 하자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또 따라와줘야 돼요. 그래야 함께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쵸? 지난주에는 남녀 차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녀가 흔히 겪는 문제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남녀로서가 아니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알려주셔가지고 매주 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결혼을 하고 싶은데 확신이 없어서 또 이런 강의를 들으면 좀 확신이 생길까 해서 좀 강의를 오게 되었는데 좀 새로운 점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전 지금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랑 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준비하면서 또 결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상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결혼과 가정의 모습이 어떤지 궁금했고 또 그거를 알고 결정하면 좀 더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어려울 때마다 저희 상담해주시고 코칭해주시고 정말 저희 부부 여러 번 살려주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결혼 예배학교의 내용이 너무 궁금했고 또 결혼 예배학교를 하는 부부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저런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더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고 더 서로를 도와주는 부부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 기회가 왔구나. 네,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냥 아들을 위해서 빨리 뭘 얘기하고 지금 금방 얘기해요.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안녕하십니까. 31년 결혼 생활에 오면서 가정 사역을 한 서상복 김원숙입니다. 늘 보시고요. 정말 정말 유쾌하게 사는 부부 맞네. 행복을 주는 부부 맞네. 그러면서 그 젖병 사건이 굉장히 재미가 너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사실이었구나.
얘가 막 우유 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유를 타서 잠결에 아이 입에 넣어야 되는데 남편 입에다가 우유를 우유병을 막 넣은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잠결에 계속 우유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 우유 먹고 제가 이렇게 컸습니다. 또 뭐 다른 많은 것들보다 참 사람들은 단순한 거에 은혜 받는구나. 맞습니다. 현실 부부의 삶을 네. 그 사건 하나가 네. 이렇게 던져준 그 즐거움과 행복이다 하는 생각이 결혼 생활을 안 하면 알 수 없는 즐거움이구나. 그 하나가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안 궁금해요. 지금 임신하시고 제일 힘든 건 뭐예요? 저는 괜찮고 남편이 너무 모든 걸 다 해주고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요. 장기 투자를 잘하시네. 앞으로 몇 명 낳을 생각이에요? 앞으로? 최소 두 명. 혼자는 절대 안 되고 맞아. 세 명 솔직히 같이 세 명 이상 하면 좋겠다 싶은데 최고지. 다들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면 뭘 하시냐면 그 먼저 한 명부터 나와보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직 젊어서 네. 다섯 낳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늘 네. 다섯 낳는 부부들 많이 나오시는데 가정이 네. 가족을 그렇지. 그림을 그리는데 자녀를 이렇게 그리잖아. 열어서 굉장히 건강한 가정에서 좀 살았어요. 될 수 있으면 세 명 하고 싶다 이런 본인들이 그래도 행복한 남편을 감사해야 돼요. 진짜 그런 우리 아빠는 아들을 원하세요? 딸을 원하세요? 저는 아들은 좀 그냥 체력적으로 그렇지. 신나게 놀을 수 있으니까 아빠들은 부담이 적지. 아들을 원했는데 이제 아내도 딸을 원하고 엄마한테 딸이 저희 아버지도 손녀를 원하시고 오. 네. 아버지가 깨어있나? 네, 그래가지고 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 딸을 원하는데 나만 아들 원하는데 아들이 저는 좋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오셔서 감사하고요. 미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자체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대화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단어, 이게 주로 중요한 대화법인데 이게 다 여러분 속에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불행하고 내가 미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아니고 싸우는 말을 먼저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싸우는 정도가 아니야, 원래는. 근데 말한다고 하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 들으면 질의응답이 조금 더 중요해서 잠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인이 1번이 그분을 사귀면서 하나님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이 준 배우자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더 좋은 것보다 선물은 준 분이 더 좋아지는 게 선물의 효과잖아요. 그러면 내 애인과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 운전이 어렵잖아요. 그 사람 타는 사람의 생명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혼자만 즐겁다고 운전하지 말라고 면허증을 주는 것처럼 결혼과 연애도 면허증을 최소한 줘야 되는 이유가 아버지, 엄마가 되면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미숙해서 배우자도 시큰 상처 줘서 이혼하고 나서 내 니인데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너무 무책임하다. 그런 점에서 제가 결혼 예비학교 하면 주거든요. 다 이수하고 결혼 면허증. 그 보통 결혼 예비학교나 연애 그 학교를 하면 남녀가 어떻게 연애를 하고 하는 그런 스킬 이런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주차예요. 1주차에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아내와 행복한 원인도 뭘 배웠거나 뭘 공부를 했거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니까 아내 아픈 게 내가 더 아프고 또 내보다 아내가 더 소중한 이걸 느끼고 나니까 거기에 뭐 대화법을 쌓고 남녀 차이를 쌓고 이게 의미가 더 있구나. 두 번째는 내가 미숙한 건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날 먼저 케어하고 회복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내가 내 혼자 있을 때 행복하게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 부분만 잘 되면 나머지는 어쩌면 몰라도 그냥 잘 살 수 있다. 제일 보람이 있었던 거는요. 지금 30년째 하면서 두 번, 세 번 듣는 청년들이 너무 많고 저한테 문자가 와요. 카톡으로. 정말 그때 결혼 예비 학교를 듣지 않았다며 아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청년들도 있고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 야 나는 오늘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 많이 되죠. 자기가 행복할 때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혼 예비학교 하면서 제일 자주 강조하는 말인데 결혼하면 불행하니까 안 하면 혼자 있어도 불행하다. 이게 결혼하냐 마냐보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청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생각입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인생사진과 5회 때 또 네. 부부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가정사역자 맞지. 서상봉 목사님 부부를 네. 또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뵈니까 반갑네요. 아니 요즘에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열심히 계속 뛰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 하나하나마다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이런 학교가 이제 없었고 정보도 몰라가지고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너무 돌아서 왔어요. 아. 정말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남도 보이더라고요. 아.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말이 괜히 상대방은 그 의도가 아닌데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제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 상처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만나면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더 돈독한 부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맞아요.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아까 그 말씀 중에 보니까 너 나랑 지금 싸우자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말로 하시는 게 진짜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와이프랑 다툼이 있고 뭔가 서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저 얘기는 진짜 나한테 뭐지? 약간 진짜 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고 좀 더 깊은 마음을 들어보면 또 아, 그랬겠구나. 저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을 또 찝어서 확실히 또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꼭 이제 신혼부부분들이나 결혼 전에는 같이 손잡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처럼 준비 없이 결혼한 네. 분들 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네. 아, 그럼요. 실전에서 네. 피투성이가 돼가면서 네. 네. 세집니다. 그거. 돌아가, 네. 돌아가. 너무 돌아가. 내가 직접 내 아내를 보고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인간적 동물적 반응이 나오는데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준비 없는 사람도 문제는 하나님만 계시면 네. 늘 항상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네. 내가 직접 바라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본 그 시선만 갖출 수 있다면 저처럼 준비 없는 준비 전혀 없이 결혼한 분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우리 주님이 마세요. 계시잖아요. 아멘. 네. 준비가 없어도 되지만 주님은 있어야 된다. 네. 이게 보통 화가 날 때는 이게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저희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럴 때 더더욱 주님을 찾아야 한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근데 올 봄에 열린 이 결혼 예비 학교가 26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는 한 100명씩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 참가 인원이 제일 적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좀 줄기도 했지만 결혼에 대한 아무래도.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좀 저조해진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네. 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마음이 아파. 막. 이 인생 사진관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네. 우리가 정말 너무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우리 인생 사진관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우리도 이렇게 속상한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결혼 예비학교를 또 수료하고 26세에 이렇게 결혼한 두 부부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도 작게나마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간다며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 네. 아멘입니다. 네. 그리고 영상 보니까 미혼 청년들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결혼하신 목사님 사모님도 강연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 너무 신기했는데 이미 결혼한 부부들도 사실은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더 많은 노력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늘 맞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라도 그런 기회가 오면 잡고 싶습니다. 네.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아유 좀 자주. 목사님은 근데 이제는 해주셔야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결혼해서 불행할 것 같은 사람은 혼자 살면서도 불행하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강하게 마음속에 파고들어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느덧 내 상처가 회복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런 배우자가 되어준다면 가정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럼요. 네. 할렐루야죠. 네. 아멘. 네. 저도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아, 당일날도 어디 갔다가 왔는데 네. 다음날은 대체 공휴일이어서 와이프가 저한테 자유시간을 줬어요. 그냥 어디 너 힘드니까 갔다 와라 네네네. 이러는데 마침 비가 막 많이 오는 거예요. 비도 많이 오는데 다 가려니까 막 좀 갈 데가 없어요. 혼자 가려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아, 그냥 수아 다시 또 가자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또 동해로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게 혼자 가는 것보다 애들이랑 같이 갔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들 또 챙겨야 되고 와이프도 막 챙겨야 되고 막 이런 게 힘든데 그래도 좋잖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혼해서도 불행할 수도 있지 혼자서도 불행하다는 게 너무나 공감이 돼서 그냥 그거를 소초로 그대로 옮겨봤더니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특히나 그래도 맞아 가족이 있고 그래도 함께 이게 함께하는 게 좋다. 저는 그래서 꼭 결혼 또 하셔서 가정을 이루셔서 그렇게 좀 혼자보다는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맞아. 네. 아니 저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면 하고 후회하라고 아, 해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봐야죠. 그럼요.